오늘 월드 오케스트라 시리즈의 시작을 알리는 이 자리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멋진 시작을 이 두 분께서 맡아주셨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로비 음악회 2021 월드 오케스트라 시리즈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됐습니다. 제 소개해드릴게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보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풍성한 가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이번 한 주간에서도 가장 맑은 날이라고 합니다. 내일부터는 또 비 소식이 있어서 우산 챙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맑은 월요일 이 시간 함께하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오늘 이 시간은 앞으로 한 달 뒤죠? 네, 10월부터 진행될 월드 오케스트라 시리즈에 대한 라인업과 또 어떤 프로그램을 함께 할 수 있을지 이야기 들려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기자 간담회를 별도로 저희가 준비를 했었는데요. 올해는 함께하는 또 문화를 사랑하는 시민분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또 함께 음악 선물을 선사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로비 콘서트로 저희가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 시간 정보도 많이 가져가시고요. 나눠드리는 음악 선물 풍성하게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마이스트로입니다. 약간 침해된 세계적인 거장과 함께하는 무대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약간 침해된 빈필과 시카고 심포니,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 등 세계 최정상 오케스트라단을 이끈 분인데요. 2018년부터는 뉴욕 필하모닉의 음악 감독을 맡고 계신 분입니다. 약간 침해된 설명이 필요 없는 거장인데요. 이번에는 KBS 교향악단과 함께 대구를 찾아올 예정입니다. 과연 약간 침해된과 KBS 교향악단이 만들어내는 하모니, 어떤 음악들일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지휘자가 어떤 마음으로 그 작곡가를 사랑하는 마음을 악기로 풀어내는지 KBS 교향악단과의 해석 기대해 주시고요. 두 번째, 최수열 마이스트로입니다. 네, 최수열 마이스트로 역시 창원시립교향악단과 함께 무대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예술감독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번 대구 무대에서는 창원시립교향악단과 함께 새로운 해석과 새로운 감성으로 여러분들에게 감동의 무대에 선사할 준비하고 계십니다. 어떤 곡을 연주하실지 들려줄지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은 나눠드린 책자를 통해서 또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이어서 러시아의 거장 니콜라이 알렉세예프가 대구를 찾아옵니다. 지난 2018년부터 울산시향을 맡고 계신 분인데요. 니콜라이 알렉세예프는 11월 14일 일요일 무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러시아에서는 국민예술가라는 평을 받고 또 울산에서 함께하고 계시는데 울산 시민의 사랑만큼 또 대구에서는 어떤 해석, 어떤 감동을 선물해 주실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지휘자입니다. 마시모 자네티가 경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와 함께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네, 마시모 자네티 11월 28일 월드 오케스트라 시리즈 마지막 무대를 장식해 주실 텐데요. 국제적인 명성을 가진 분이신데 이분의 무대 전 프로그램을 스트라빈스키의 작품으로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스트라빈스키의 작품을 사랑하시는 분들 날짜 미리 확인하시고 이 무대까지 놓침 없이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들도 굉장히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저희들이 지혜롭게 또 음악과 가까이 하면서 지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묻어있는 프로그램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좀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특히 사실 오늘 우리 일반 클래식 음악을 사랑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같이 자리를 해주셔서 조금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지루하거나 불편하지 않으셨는지 좀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자 간담회를 저희들이 진행을 하면서 실제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저희 언론에 그 설명을 하고 하는 것이 만났다 헤어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어색하고 그래서 음악을 곁들여서 미리 또 월드 오케스트라 시리즈와 관련이 있는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 시간에 담아온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고 또 많이 이 행사에 참여해 주셔서 빛내주시면 과연 대구가 유네스코 음악 참여 도시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시민